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지방선거가 열렸다는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이곳에 지방선거가 열렸어요. 여기는 남성과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에 여성 후보들이 참 많은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나라 총리는 여자인 건 아시지요?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아들이 되게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공연을 하는 가수의 모습을 잘 그렸답니다. 하모니가 좋은 노래를 선보였을 거예요. 후보자의 모습이 보이십니다. 저 후보 중에 저희 이웃집 애기 아빠가 있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가끔 인사를 하는 분인데 지방선거라서 후보에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후보자가 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포즈를 취해 주셨어요. 이분이 저희 동네 애기 아빠인데 이렇게 포즈를 취해 주셨네요. 이웃이 후보에 나오니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렇게 투표를 독려하는 포스터도 붙었지요. 지금은 지방선거랍니다. 봄이 되어 한국에 철쭉을 닮은 꽃이 피어서 유치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쭉보다는 좀 키가 컸지만 너무나 철쭉이 그리워지는 꽃이었어요. 후보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도 붙었답니다. 후보자들의 모습이 보이시지요? 이렇게 선거를 위해서 선거자들과의 만남이 갖춰지는 행사도 열렸답니다. 후보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타카푸나라는 지역으로 응모하신 분들이에요. 이곳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별로 없이 많이 정치에 참여한답니다. 10월 8일 토요일까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지방선거는 휴일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집어넣답니다. 후보자를 모집하는 광고도 붙었네요. 이곳에서는 한국인 국회의원도 나온 건 아시지요? 한국의 교민사회를 위해서 잘 봉사하고 있답니다. 후보자분의 모습이 보이고 계십니다. 집 담에 자기가 잘하는 후보자들을 붙여놓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웃집 담이랍니다.
정 신기했던 거는 저 무등산이라는 한복 마켓이 뒤로 배경으로 찍으셨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지요. 제가 닥터 자넷이라는 저 여자분의 프로필을 봤더니 이곳에서는 박사를 졸업하신 분이 저렇게 닥터 자넷이라고 쓰신다고 합니다. 여자분이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당의 평말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잘 선출이 되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